리얼 타지마 주거구나. 아, 이번에 사흘간 4명 잇따라 죽음의 신이 강림한 현장. 우리 단톡방에도 올라왔어. 알차 팀 방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혹시 본분 있으면은 연락 바란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셨더라고. 혼자 타다가 이렇게 고립돼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날씨가 좀 풀리면서 이제 라이더들이 이제 많이 라이딩을 하시다가, 한낮 텅빈 도로에서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이 줄지어 질주합니다. 날이 풀리고 이렇게 대열 운행을 하거나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당진의 한 국도에서 동호 회원들과 오토바이를 타던 40대가 굴삭기와 부딪혀 숨졌고, 비슷한 시각 이 사건, 굴삭기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신 분 소식을 저도 이제, 전 뉴스 말고 이제 단톡방에서 이렇게 접했어요. 저희 단톡방 일은 아닌데,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오토바이 동호회 소속 60대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3일에는 춘안과 서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사흘 동안 충남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3월과 4월, 5월에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공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꽃놀이 등 나들이객 증가로 인해서 오토바이 활동도 짧은 기간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충남 경찰은 다음 달까지를 단속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다발 구간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기로. 바이크 타면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무조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는데 이제 그게 경미한 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골절, 분쇄골절, 더 나아가서는 불구,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까지 이르를 수도 있죠. 뭐 코너를 잘 타네, 뭐 직발을 잘 쏘네, 아무리 본인이 스킬이 좋아도 결국은 프로 선수들도 죽게 돼 있는 게 바이크거든요. 아무래도 좀 신체가 노출이 돼 있는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번은 사고가 나요. 어떻게 사고가 나는데, 특히나 이제 3, 4월 달에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제 생각은, 저희 단톡방 내에서도 이런 이 사고가 있으면 이제 공유를 해요. 그래서 서로 막 경각심 부추기려고 이제 글들 많이 올리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3, 4월 달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감을 잃어서 그래요. 감을 잃어서. 겨울철에 감안 타다 보니까 그 바이크 탔던 그 감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봄 때, 이제 시즌 온때 조절을,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감을 잃어서 그런 거고, 조심히 타야죠. 조심히 타는 게 맞는 거고. 참 이런 소식들 접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 과거에는 이제 과부재족이라 그랬잖아요. 안전장비나 뭐 그런 전자 이렇게 제어 기능들이 개입이 안 되던 시절 때, 예, 그때는 그냥 뭐 빗길에 살짝만 쓸려도 그냥 그대로 날아가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 라이딩 사고가 진짜 위험한 게, 단톡방에서 제가 공유했던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험한 그 장르는 역시나 뭐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그 알차라고 부르죠? 예, 스포츠 바이크들. 걔네들이 제일, 예, 제일 위험합니다. 좀 사고 영상 약간 극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보시고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this biker at such high speed encountered huge problems as soon as he drove into a bump in the road. Unfortunately, he failed to control the bike but was largely saved by the right gear.이게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차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코너 돌다가 이렇게 뱅킹각이 기울어졌는데 뭐 모래 같은 데 쓸려가지고 보통 슬립 나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라 갑자기 지 혼자 가다가 노면 살짝 울퉁불퉁한데 살짝 만났다고 핸들이 막 이렇게 털리면서 예. 저도 이 영상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이래서 저는 R차가 솔직히 좀 그 파죽 머신인 것 같아. 죽는 머신. 예. 뭐 사셨는지 이렇게 그 안전 장비가 이렇게 다른 모습인데 보통 이런 R차들이 위험한 게 이 도로가 살짝 크랙 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데를 잘못 만나면은 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워낙 토크 값이 세가지고 빵 치는 게 세니까 앞에 핸들이 털리는 증상이에요.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흔들대다가 지가 잡아요. 잡고 와 좆될 뻔했어 이러고 그냥 가는데 저거는 그냥 이렇게 털리다 그냥 팍 날아간 거지. 아무튼 뭐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 겨울 동안 안 타다가 감 잃어갖고 오랜만에 신나게 달리다가 사고 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3월 달에 네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런 소식을 좀 더 일찍 접하긴 해요. 이런 취미를 갖고 있고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건너 건너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예. 조심하도록 할게요. 저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SBS나 이런 뭐 다른 그 뉴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제로 음료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아니 전에는 언제는 뭐 제로 콜라 80캔인가 먹어야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몸에 안 좋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로 당 이 제로 칼로리 이 칼로리인가? 라이프야? 네,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이거 되게 괜찮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당의 성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몸에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예. 설탕은 비만, 당뇨병 등 만성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설탕을 덜 먹기 위해 감미료를 넣은 제로 설탕 음료가 인기인데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끈적거린다는 느낌이 제로가 조금 더 덜한 것 같다는 체감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로 설탕 중 하나인 에리스리톨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60대 노인들의 혈액 속 에리스리톨 농도를 측정한 후 3년 동안 지켜봤더니 상위 4분의 1 그룹은 하위 4분의 1 그룹보다 사망률이 평균 2배 높았습니다. 에리스리톨이 혈전을 만들어 뇌와 심장 혈관을 막히게 했습니다. 좀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를 내가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넘기도록 하고 자 넘어갑시다.
손흥민 토트넘 1군 훈련 어? 아 진짜로? 에? 아니지? 우리 흥 끝난 거 아니지? 우리 흥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제발 아 그래도 물로켓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 득점왕까지 간 코트야. 훈련 빠지는 건 보통 부상 때문이다. 실력 때문 아님 이응이응. 그래 이 손흥민의 그 전무후무했던 동아시아계 선수로서 최고 이 커리어를 달렸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 폼이 안 좋다 그래서 느그흥이라고 하진 맙시다. 예, 흥까 새끼들은 주어 맞아야 돼요. 골대 대가리 후려 쳐 박아갖고 아주 홍나게 그냥 예, 대가리 후려 쳐 박아야 돼요. 흥까 새끼들. 예, 넘어갑시다. 응원을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자국 선수들에 대한 자국 선수에 대한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해. 용호상박 역대 축구 선수 중에 최고 고트 외모 베컴이지. 베컴은 그냥 야 되게 진짜 잘생겼다. 네. 하나의 아이콘 아니었어? 스포츠 선수 중에서 본업도 잘하면서 거기다가 패션 센스 그리고 그의 어떤 배경들 그의 어떤 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베컴 머리 유행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아이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컴은. 뭐야? 잘생겼네. 왁구 대장은 베컴이지. 홀란드가 베컴 이김. 홀란드 근데 은근히 여자 팬들 많더라. 아프리카 유튜버의 무리수. 오! 야, 이거는 너무 잔인해요. 예. 오우, 쉣, 오우, 쉣. AI가 그린 시리즈들이 요즘 되게 인기인데 AI가 그린 고양이 귀엽네. 와 진짜 귀엽다 애들은. 형 오랜만. 당도 식사 브릭스 어서와. 고맙다. 와 완전 귀엽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핸드폰 프사로 핸드폰 그 메인 화면 같은데 해놓고 싶네. 이 정도면 너무 이쁘다. 카톡 배경으로 하고 싶네. 너무 이쁜데. 아 고양이도 상당히 귀엽네. 근데 이 AI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진짜 지금 거의 무서울 정도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대요. 정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며칠 밤을 새면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 자체를 AI 자체가 2초면은 만들어버리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리는 그 그림만큼의 디테일, 음영, 빛, 반사. 예.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가지고 되게 위험할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그림 쪽에서는 이제 진짜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인간들의 일자리는 죄다 뺏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볼게. 고마워. 당도 14브릭스 나이도 나이도 고마워. 문희준님 딸내미 딸랑구 너무 이쁘다. 엄마 아빠가 좀 잘생겨갖고 그런지 이쁘고 잘생겨서 그런지 눈이 진짜 이쁘네. 눈이 완전 레전드인데? 왜냐면 그 아역배우 중에서 내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했던 그 아역배우 이름을 모르겠네. 이렇게 길고 약간 큰 눈을 가진 그 아역배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 눈이랑 비슷하네. 문희준님 그 딸랑구 이름 딸랑구 생김새랑 비슷하네. 이거 아는 분은 진짜 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 담보? 담보가 누구야? 담보 아닐걸? 정담인 아닌가요? 맞아. 담보 이 친구 맞아. 이름이 담보야? 담보요? 맞아. 나 이 친구 진짜 그래. 저기였잖아. 그 황정민 그 배우님 나왔던 그 저기 이정재 님이랑 나왔던 거 영화 뭐였지 그거? 그 신이 죽일 수 있었다? 뭐였지?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네, 다 왔고. 거기서 처음 봤는데 눈이 너무 이쁜 거야. 이 배우 아역 배우가 이 담보 친구가 너무 이쁘지 않아? 이 친구 맞지? 이름이 박소희라 그러네. 박소희 이 친구 너무 이뻐 진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얼굴 눈이 어떻게 이러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치 진짜 이쁘지. 약간 그런 눈 같아. 확실히 엄마 아빠가. 난 문희준님 근데 이 머리 스타일을 완전 그 뭐 좀 하나로 간 건가? 그냥 이 머리 스타일로 쭉 가는 건가? 토벤 머리 아니야? 토벤 머리? 저 머리 양대산맥 있죠? 문희준님 저 머리 스타일 양대산맥. 제키의 저 누구지? 강성훈. 옛날 1세대 아이돌 국룰 머리. AI가 그린 그림이 저는 이제 좀 지겨울 수준에 이르러서 잘 안 보게 되긴 하는데 진짜 특이점은 오는 것 같아요. 대박이긴 하다. 진짜 실사 같다. 이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분이 진짜 그리려면 꽤나 시간 오래 걸리는데 몇 초면 뚝딱하고 만들어버리니까 대단하다. UFC 나간 은간우 지금 쪽박차게 생겼다 그래요.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데이나 화이트가 800만 달러가 넘는 금액, 105억을 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나 화이트의 개가 되지 않겠다면서 UFC를 박차고 나갔죠. 그래서 현재 복싱 프로모터들하고 연락되는 애들이 없고 빅네임들은 다 경기 잡힌 상황인 와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와일더는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그나마 8억 원 정도의
PFL이나 원 챔피언십에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좋댔어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존 존스한테 쫄아갖고 뛴 빠타 원툴. 푸시 새끼라고. 은간호가 그 정도인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넘어갑시다. 카니발 오너의 조건. 독일 국기 그릴. 관짝 에디션. 근데 나는 카니발 볼 때만 느끼는 게 위에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지? 베이비 인 카 후면 스티커 마블. 운전석 아빠. 조수석 엄마. 뒷좌석까지 7개 이상이면 완벽. 시비 걸지 마세요. 건들면 뭡니다.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 카니발. 그저 영포티. K5에서 전직하면 이제 카니발로 가는 거죠. 지구 근황. 지구 내핵 안에 또 다른 핵 존재 발견. 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 거야? 님 미개한 닌겐들이란 이제 이 정도 사실에 접근했구만. 더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저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죠? 말해도 못 느끼실 겁니다. 코트야 한 지름도 모르는 놈이 닥쳐. 차은우 근황. 연기 좀 하나요 차은우? 배우로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잘생기긴 했네 정말. 차은우 연기. 원장님이 아닌 부장님이 맞췄으니까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거의 집에 남은 시간 60초입니다. 아 일단 마스크가 되니까 연기 좀 못해도 연기는 늘면 그만이야 진짜로. 왜냐면은 지금 더글로리의 그 박연진 역 했던 그 배우 이름 뭐지? 임지연. 임지연 배우님도 연기력 논란 때문에 엄청 도마 위에 올라가고 뒤지게 까였었어. 근데 지금 더글로리 완전 개떡상한 거 봐봐. 연기 개 잘했잖아 솔직히. 연기력은 늘리면 돼. 그러면은 봐봐요. 가창력을 늘리는 게 쉬울까? 연기력을 늘리는 게 쉬울까? 저는 연기력이라고 봅니다. 연기력은 배우면 돼. 예. 배우고 하면 할수록 늘어. 노래는 그렇지가 않아. 예. 연기가 훨씬 더 늘기가 쉽습니다. 부산 경찰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를 잡겠다고 수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피의자 관련 자체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기관 및 국제 공조 등으로 피의자 추적 중.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부산 경찰이야. 부산 경찰이 그런 이제 그 인터폴이랑 협조해가지고 공조해가지고 잘 잡아. 잡았으면 좋겠어요. 누누TV 예,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제해서 좀 쓰면 좋겠어요. 예.
절약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아 근데 솔직히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뭐 9,900원 뭐 비싸게는 14,000 얼마인데 이거 그냥 자동 결제 해놓으면은 돈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사실. 14,000원은 돈 아니냐? 야 그거 아끼면은 치킨 한 마리가 공짜인데 구질구질한 거랑 에? 좀 구분합시다 여러분들.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쓰더라도 이거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돼. 요즘 누누TV 관련으로 막 계속 이제 개그 소재로 누누TV가 저는 이렇게 소모되는 게 되게 별로더라고요. 진짜 약간 누누TV에 관련해갖고 좀 바이럴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는데 자기만 하면은 자존감이 최악이니까 다 같이 해서 뭔가 군중심리를 위해서 동참하면은 동참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누TV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그냥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더라도 그냥 좀 조용히 봅시다. 그 뉴스에서 알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그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좀 결제 좀 해서 봅시다. 정의로운 척, 난 아닌 척. 뭔 개소리야, 이 씨벌러마. 내가 그럼 지금 넷플릭스 4K 저기 가족 계정 공유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쓰겠어, 이 개새끼야. 완전 씨뽀를 새끼네. 윤태원 안 보여 이거? 내 계정이야. 너 디즈니 플러스도 결제해서 보지. 근데 그건 이제 TV에다만 연결해 놔갖고 디즈니 플러스랑 그 넷플릭스만 보는 거지. 왓챠랑 티빙은 안 봐. 왓챠 티빙 웨이브. 왓챠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는 쿠팡 그거 등록해 놔갖고 공짜고. 넘어갑시다. 예. 근데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양심이 뒤졌어. 세상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커플의 고민. 존나 빡치는 자료라고. 라틴 댄스 강사 정윤비님 32살이신데 2시간 40분 3시간 걸리잖아. 인천에서 춘천까지 거리와 스케줄상 만남이 쉽지 않은 커플, 장거리 연애 중인 커플인데 이분이 친밀감이 생겨야 되잖아. 애정이 좀 더 깊어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부족했던 만남 횟수와 더불어 느껴졌던 서운함, 장거리 커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인 것 같아요. 깊은 얘기를 못하니까 서운함만 쌓여가던 중에 친구랑 다같이 식사자리를 갖게 됐는데 여친을 태워주라며 이 두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산역에 내어주려고. 나는 춘천까지 말한 건데? 여기 아니라 춘천까지 차 타고 데려다 주라고 하니까 춘천은 좀... 실망이야. 왜 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단호한 모습 보여가지고 내 기도 안 살려줘? 그 눈빛 아니야? 근데 가는 쪽으로 할게. 됐어. 엎드려 절 받는 거 나 진짜 싫어. 이게 종특인 것 같아. 1차적으로 당연하게 얘기하면서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데려다 줘야지. 나는 오히려 내가 자주 못 데려다줘서 참 미안해. 사실은 여력이 닿지 않아서 말이야. 그래도 큰 불만 없이 나랑 계속 사랑 이어가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야 하는 게 정답이겠죠.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것을 내 친구들 앞에서 보여줄 때 이분의 이제 자존감과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좀 말을 좀 이쁘게 하는 남자가 좀 연애할 때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쌓여왔던 게 친구들과 식사자리에서 결국 폭발해버리고 발언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근데 남자는 이제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서로 일정 있고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어서 쉽게 맞출 수 없었잖아. 자주 못 보는 것도 있고 짧게 보고 유일히 안 맞는 이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 친구들이 또, 아 이거 등장인물들이 이 네 명이 아니었네. 예, 여기 또 있네. 너 운전할 수 있니? 윤비야? 응, 운전할 수 있지. 그럼 가. 네가 보러 가면 되겠네. 왜 전마만 가야 돼? 너 차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면은, 아니 차가 없더라도 렌트해서 가면 되잖아. 네가 보고 싶으면은. 팩트로 일가를 했죠. 이 네 명이 있는 자리와 이렇게 여섯 명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달라요. 예, 그죠? 아니, 안 가봤어. 아, 그럼 가야지. 어떻게 형만 가냐? 동생이었구나, 말하시는 분이. 아무튼 멀어 잘 못 만나면 남자, 여자도 남자 쪽으로 가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나는 다 왔었는데 남자친구들이? 아, 이거 너무 극혐이다. 아, 이 32살의 이 그 얘기가, 이 32살의 논리가 아닌데 이거는. 나는 그동안 남자 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맞지? 아,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 제발 대본이라고 해줘. 자꾸 혐수치 차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선입견 생기고 편견 생기잖아. 맞지? 아, 이거 진짜 좀 진짜 별로다. 저번 주에 내가 윤비 보려고 춘천 가려고 했는데 약속도 있고 해서, 아니 오빠 너무 웃긴 게, 윤비야 내일 시간 돼? 저녁에?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지. 좀 미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전날에 묻는 건 실례지 오빠. 갑자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오래 안 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시간에 바로 전화를 한 거였는데 미안해. 눈치 없는 남자를 만드네. 알잘 닦아일세네 해서 며칠 전에 연락을 해야 스케줄을 잡든지 말든지 하지. 뭔데 잠깐 만나려면 뭐하러 오냐고. 서로 통화 잘 안 해? 통화도 그래. 오빠는 통화 못해 집에서. 집에서 통화를 잘 안 해. 부모님이랑 함께 살아서 집에서 통화는 불편한 남자. 가족이랑만 살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 장거리인데 전화도 잘 못한다고 함. 너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다 들으니까 너 연애 혼자 하니?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둘이 대화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각자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두 사람. 혐수치 존나 차오르긴 하네.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해.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좀 많이 만나보고 또 이렇게 연애를 좀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자기에게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좀 약간 그런 여자들도 있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전 남친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괴물을 얘기하지. 그지? 전 남친들의 장점만 끄집어 와갖고.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는 한 번도, 나를 안 데려왔던 남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전 남친들의 장점만 빼다가 박은 그런 남자를 만나길 원한다. 자기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만. 본인이 맞출 생각 절대 안 하고. 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연애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뭐 항상 집데이트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예. 예, 데리러 간 적도 없고 사실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고 자랑은 아니고 예, 허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근데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집이 넓고 혼자 살고 집데이트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던 건데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 쇼츠 바이럴로 심하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는 노래 지올팍이죠. 지올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인데 요거 쇼츠에 한 번쯤은 다 떠보셨을 거예요. 뭐 보시죠. 저작권 때문에 제가 랄프 씨? 예. 저작권 제가 막아드릴게요. I'm so fucking Christian. I'm still fucking Christian. Christian. You show my algorithm.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난 여전히 존나 Christian. 크리스티언, you shall check my algorithm. 나나나나나는, 오오오오오오. 예, 이건데. 코트야. 이런 비행신. 지금 이제 인기가. 코트야. 뭐해? 이제, 예. 랭킹도 이게 좀 많이 올랐고. 댓글창만 봐도 천재다 vs 바이럴 너무 심하다 그만 떠라 주입식 천재다 로 싸우는 중. 바이럴 개심함 거부감 든다. 저는 사실 불호에 투표를 했거든요. 예. 뭔가 처음 보는 게 있으면은 약간 거부감부터 갖고 있는 저같이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들 은 불호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네, 좀. 저는 그 지올팍 말고 그 아,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버리네. 아, 더벅머리하고 팝송 야무지게 잘 부른 그 친구 있는데 시온 그러면 시온
이분은 난 진짜 완전 호감이더라. 봐봐. Brain cells melting. Brain cells melting. Dead cells fusing. My anatomy like you're not you. Slavery. Fucking die. Looking in the mirror, I can see me. Just a fucking donkey thing. 잘하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이 술집 근황이라 그래요. 게임 선택, 병 돌리기. 이렇게 병을 돌려갖고 술 게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술자리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뭐라 그러죠 이거? 키오스크? 예. 이긴 팀에서 진 팀, 지목 해속, 야추 만지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누누TV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카지노 시즌2 이제 한 편만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마지막 하라고 그러는데 또 늦게 올리네. 매점 맞아야겠다. 매점 맞아야 쓰겄다. 노래하는 코트 씨박새끼 더럽게 늦게 올리네. 이 새끼 수소문 할게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왜 내 닉네임 씁니까? 에? 왜 내 닉네임 써요? 씨발아, 난 디즈니 플러스 저 가입해갖고 쓰는데 개새끼야. 어? 마지막 편 디즈니보다 먼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퀸아사비님, 퀸아사비님을 아십니까? 예. 욕을 지금 무진장 바가지로 먹고 있더라고요. 뭐 MBC에서 제작한 그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새치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뭔가 썰푸는 거거든요. 연예인분들 나와가지고 썰푸는데 뭔가 좀 노선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그게 되나 싶더라고. 뭐였냐면 이제 뭐 랩 하시는 분이고 뭐 피해 게임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예능에도 나왔었고 유튜브에서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뭐 사실 힙겔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본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유사 래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 랩 실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뭔가 어그로 원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본인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썸네일에 엉덩이가 딱 올라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게 올라가니까 몇 말이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너무 선정적으로만 본인이 이렇게 그 소모가 된 것에 대해서 왜 항상 자극적인 걸로만 나를 소비하려고 하냐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들. 예. 이제 뭐 좀 피해를 받았다. 뭔가 좀 사람들에게 너무 이런 이미지로만 각인이 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간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분에서 아는 분들은 갸우뚱 하실 거예요. 아우 제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자.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과거 세탁하려고 하는 걸까? 인기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개 터 나온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약간 그 외국 여자 래퍼 키디비 있죠. 카디비인가 키디비인가.
예. 그런 느낌으로 약간 외설적이고 뭐 좀 외설적이라고 하면 너무 꼰대 같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걸크러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뭔가 너무 남성성을 내세워서 래퍼들이 항상 뭐 나는 뭐 비치들 뭐 내가 클럽에 등장하면은 수많은 여자들을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약간 가사들 있잖아. 근데 여자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그런 느낌으로 가사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킨아사비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검색 결과들이 죄다 그런 것들이야. 뭐 이대 출신 끄덕끄덕 인기 떨어지면 그 코인 타는 건 그냥 국룰 아니냐. 애초에 자극적인 거 아니면 소비될 일도 없는 실력인데 실력 하나 없이 그런 기믹 원툴로 인기를 얻어놓고 갑자기 왜 이럴까? 쇼미나인에서 피처링으로 나오셨는데 랩 되게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 자기 5천만원짜리 공연 딜 누나는 엉덩이는 토종 김치가 아님 안녕 자기 난 이제 위로 갈 일들만 남았지 밤에는 언니들이랑 밴을 안 타지 나는 공짜로 절대 안 해. 부재중 전화 왜 또 해? 근데 애들은 돈 안 받고 싶은데 뭐 저거. 누나를 빨아줘. 언니를 빨아줘. 나는 엄마 빚 갚아 뭐 이렇게. 나의 야망이 딱딱해 탱탱해. 나의 복숭아 탱탱해. 보통 여자 연예인들이 한창 주가 상승할 때는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빵디 흔들며 재미 보다가 나중에 나이 서른쯤 되면은 상장 폐지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거대 연예 자본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착취당한 가련한 여성 연예 노동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이 노선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낯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전효성님이 있었죠, 전효성님. 예. 네. 전효성님. 글래머한 이미지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 소모를 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좀 그런 노선을 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자들이 좀 마음을 돌아섰었던 그런 분이었죠. 예. 일종의 공식일까? 내가 궁금한 건 퀸와사바리님 당신 애초에 벗을 때조차 주가 상승 및 호응은커녕 눈갱 테러 좀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하던 게 일방 대중의 여론이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당당한 걸크러시니 여성의 성해방이니 외쳐가면서 그 잘난 된장통 카메라 앞에서 흔들어대던 건 당신 아니었나요? 애초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처했음에도 왜 피해자인 척하시며 덧붙여 왜 당신을 일반 여자 연예인들과 은연중에 동류 같은 라인에 놓으려고 하시나요? 저희는 왜 당신 화사, 베리나, 국주, 흑어공주급의 핵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여자 연예인인 척 좀 노노요. 혹시 자극적인 소재를 어그로 끌려고 칼 들이밀고 누가 한남들이 협박했나요? 이화여대 트월킹 누가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방어기제, 자기합리화, 망각, 현실 도피. 그분들 패턴 나왔네. 불편하답니다. 트월킹 하나로 자기 거리면서 유사 래퍼로 이름 알리는 인간이 이제 와서 찍찍찍찍찍 한동안 안 보여 좋았는데 또 기어나오노. 애쉬비도 가만인데 얘는 뭐요? 예전에 김인호 야외 방송 나와서 카메라 앵글에 빵딩이 존나게 비비던 거 토 나왔는데 이제 와서 뭐? 이런 어떤 그 느낌으로 가는 이제 래퍼분이 이제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게 애쉬비 님. 오우 쉣. 애쉬비 님 진짜 호감인 것 같아요. 언프리티 랩스타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네. 또 랩도 잘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미니님이 키나사비님 엄청 싫어하더만.
라이브 방송에서 막 언급하고 막 그러더만 발전이 없다고 하면서 막 아무튼 이리저리 좀 수모를 좀 당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키나사비님 아무튼 예. 그러니까 랩만 잘했어도 그지? 본업이 부실한데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에 들어 이제 그 있는 신옵션 근황. 크,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음식물 처리기 인천에서 최초로 적용했고 송도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스템인데요. 집집마다 싱크대 설치돼 갖고 음식물 버리면은 비행기 화장실처럼 압력으로 갑자기 해가지고 흡입이 되고 자동으로 버려져요. 근데 버리는 만큼 자동으로 중량 계측이 돼서 관리비에 포함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가 열광한 일본 걸그룹. 내림굿 반노. 다양하네 일본은. 거기 이제 또 다른 일본의 지하돌 근황. 오토나 블루. 농철. 농철 관계를 가진 일본 걸그룹. 아. 지드래곤이 이제 컴백한다 그러네요. 오우, 설레는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하. 지드래곤. 좀만 시대를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은 진짜 월드스타 됐을 것 같은데. 맞지? BTS급에. 지금도 월드스타라고? 근데 BTS급의 인지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뭘 퇴물이야 이 병진제끼야. 지드래곤이 얼마나, 지드래곤이 얼마나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는 아이콘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수용으로 따지면 BTS보다 훨씬 한 수인데. 모든 남자 아이돌들의 어떤 우상 같은 존재인데 지드래곤은. 난 아직도 잊지 못해. 태양이랑 마마에서 그 배드보이 그 무대는 정말 레전드였어. 그냥 섹시 그 자체였어. 노래 자체가 존나 좋아. 굿보이의 배드보이가 아니라 굿보이. 미쳤지 그때. 말없이 키스하기 vs 물어보고 키스하기. 말없이 키스하기 물어보고 키스하기.
이게 의견이 갈렸다고? 말없이 키스하긴 2표, 질문형 키스는 1표. 조세호님 같은 경우는 안 물어보면 뺨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살기 위해 물어보는 케이스. 당연히 말없이 키스하기가 좋죠. 진경 누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행이네, 혼자가 아니어서. 3대2로 갈렸네. 여자친구라고 가정했을 때 말없이 어떤 식으로 키스하냐고. 이렇게 다가가다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냐고 할 수 있잖아. 뭐가? 뭐지? 난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물어볼 수 있다. 차도 마셨으니까 키스해도 돼요? 아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술도 좀 마셨는데 이제 키스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제안할게요. 키스해도 돼요? 아 하세요 하세요. 소개팅 날 무슨 키스야 언니. 우린 시간이 없어서. 세호에게 질문 하나. 동정심으로 받는 키스도 기분 좋냐고. 뜻밖의 선물 아닐까요? 이런 선물이 다 있나. 아 그래요. 근데 키스할 때는 모르겠어. 키스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하다. 그 느낌에 대해서도. 근데 키스는 솔직히 저는 질문하고 하는 키스가 진짜 짜릿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너 있잖아요. 말없이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 오늘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래버리거나 아 뭐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돌려버리면은 거기서 오는 그 민망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물어보죠 그냥. 이제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는 너무 찐따 같고 앵두마 좀 봐도 되겠니? 라든지 코트야 키스 얘기는 하지 말자. 형 모습 상상된다. 진짜 개지읍 같다. 블랙 드릴게요. 씨발려나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니는 뭔데 뭘 상상 누가 내 상상하라 그랬어 개병신아. 예. 아 좀 앵두마 좀 봐도 되나요? 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털면은 여자분들이 앵두요? 네? 이러면은 더 설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말 없이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는 게 너무 좀 징그러울 것 같아. 딥키스 해보셨나요? 예. 더 설렌다고? 말 없이 다가가는 게? 다 말 없이 다가가는 게 뭐가 설레? 코트야. 음흉해 보일 것 같은데. 앵두 간식. 예. 코트야. 파에 교환 좀 할래? 혀로 힘겨루기 할래?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지상렬식 멘트고요. 예. 저희 좀 아밀레아즈 좀 섞을까?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예. 색다르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키스해본 지 너무 오래돼갖고. 새롭게 나온 인어공주. 난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할리베일리 얘는 잘못이 없대니까요. 여러분들이 할리베일리여봐 흑인 인어공주를 뽑는데 오디션을 보러 갔어. 나를 뽑아줬어. 최선을 다할 거 안 할 거야 하잖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내가 그걸 안 할 거야? 얘는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기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할리베일리를 못생겼다고 까는 거야 말로 진짜 못된 사람들이야. 디즈니를 까야지. 그리고 안 봐야지. 그래야 디즈니가 정신을 차리지. 이악 물고 끝까지 자본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틀림없었다 자기들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겠다라고 계속 PC를 주입시켜갖고 작품을 낼 때마다 안 봐야지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야. 굳이 할리베일리 외모 갖다가 나는 깔 필요 없다고 봐. 코트야. 보고 따라하는 짤 한 번 더 보고 가죠. 못 참겠네. 아니야 아니야. 그건 할리베일리를 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난 진짜 그러면 안 돼. 안 보면 돼. 그리고 안 볼 거고. 인어공주 별로 기대도 안 돼. 사실은. 나 어렸을 때 인어공주 보지도 않았었고. 여자아이들의 판타지겠지. 인어공주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어공주라는 그 내용, 인어공주 그 만화 자체가 여자들이 그분들이 싫어하는 스토리잖아.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왕자가 물에 빠져갖고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구해줘. 구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이제 인어공주를 찾아가지고 둘이 사랑을 이루고 얘가 갑자기 뭐 비닐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둘이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그냥 이야기잖아. 뭐 그래요. 아우 지겨워 이제 난 인어공주 이야기가. 코트야. PC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캐스팅 안 좋게 보는 사람 많다더라. 하여간에 그 감독들 중에서도 PC,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PC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캔슬 컬처를 해버려. 뭔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가진 제작자라고 할지라도 이 PC주의에 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물들어 있지 않으면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짜 빡센 문화, 힙합, 래퍼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본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발언 자체가 불가능해. 심지어는 뭐 칸이는 조금 논의긴 하지만 그런 경우야. 지금 미국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만 떠들기 시작하고 영화 배우들, 가수들, 연기자도 할 거 없이 죄다 PC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 상태야. 미국도 이제 좆박았어.